자, 여러분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입질이 오나요? 안 와요. 안 오나요? 안 옵니다. 가자, 큰일 났습니다. 저기 물고기 좀 크게 띄운 것 같은데? 그래? 너 던져볼까? 저쪽 라이징 하는 저쪽에 라이징 했다 그러니까 라이징 하는 곳 바로 던져. 빠야가네. 저기 아니지? 네, 저기 살짝 물결 있는 저쪽인데 오케이. 저쪽 갔을 것 같아요 뭔가. 오케이. 아, 잘하네 장규.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상한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그냥 위에 그냥 둥둥 떠다녀요. 여기 이런데 그냥 물 위에 보시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먹이를 찾아서 지금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와, 물고기? 물고기가 아니라 피시였어. 아, 붕어같이 생겼는데요? 우와. 아, 저 물고기를 퍼 떠서 깬다는 말이구나, 필렛이. 아, 필렛이란 뜻이 아예 물고기인가 보다. 아, 그래. 체인지, 또 들어맞춰야 돼. 체인지. 야야야, 민호이를 쓰지 말고, 민호우로 쓰지 말고 저걸 쓰라고. 예, 막 말하네. 우리 믿었나 보다 사실. 이거 아예 안 봐주신 거니까 우리 믿었는데 우리 못 잡으니까. 저걸로 포를 뜨실 수 있다고? 에이, 어느 정도만 자르고 말겠죠. 아유, 조심하세요. Be careful. 오, 아, 다르네. 아유, 저걸로 포를 떠요, 여러분. 와, 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저 큰 칼로 포를 뜨십니다. 야, 우와, 이거 미쳤다. 랍고수가 여기 있었네요, 랍고수. 내장 그쵸. 미키 아시나요? 아우씨. 오. 피가 좀 있는 걸로 하는 게 싱싱하죠. 좋지 않을까.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많이 고프구나, 장주야. 저요? 이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올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모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왜? 입질 오는 건가요? 세월이 남고 있습니다. 와, 그럼 짜잘한 입질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진짜 큰 입질이 있었어요. 오, 이거 방금 끌려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끌려가 계속? 네, 이 조금씩 입질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필요한 게 아니야 또? 근데 필요하기보다는 그때 잡았을 때만 훨씬 컸어요 뭔가. 아, 진짜로? 네, 이게 좋아. 정말 빅 필요하나? 뭐야? 빠졌지? 네? 피라냐가 잘라갔나? 오! 진짜 그러네. 아예 없어졌어 여러분 지금. 나도. 뭐야? 뭐야? 우리 둘 다 없어졌어. 뭐야? 맞아, 미끼만 사라졌어요. 미끼만 사라졌네. 일단 해보자. 이것도 좋은 증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방금 8,000원이 날라갔어도 괜찮아요 저는.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오! 왜? 피라냐가 딸려 올라왔는데요? 피라냐. 네. 아, 이 짜잘한 건 다 피라냐구나. 자, 그럼 피라냐도 나왔습니다. 피라냐가 또 나왔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아, 참. 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 물고기 안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많은 곳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만 엄청 한 것 같네요. 아, 나 싫은데. 근데 커. 오, 사이즈 엄청 커요. 오. 맛있어. 와, 이거 진짜 큰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커. 큰 피냐나가 그냥 물더라고요, 이거는. 오. Bring my bring. 와. Bring for food. 예. 네. Bring for food. 와, 여러분 사이즈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손바닥보다 큰데 이거는? 그리고 위에 있는 물고기가 칸쇼루라는 물고기인가요? 큰 게 카쇼루. 카쇼루. 시거종. 그리고 이빨. 아래에 있는 게 이빨이요? 이빨 우선 한번 보여줄게. 진짜요? 응. 이게 이빨이 장난 아니더라고. 이거 무슨 동물 이빨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쁘요? 와, 이거 살짝 뭔가 생쥐? 이게
오, 얘 움직였어. 오, 힘 살짝 줬어. 이게 뱀파이어 피시라고 불리는 친구라고 아마존에서 굉장히 레전드 물고기인데. 또 이렇게 잡아오셨네요. 아니, 잡은 게 아니라 걔가 알아서 왔어. 아,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먹어보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맛있겠네요. 좋아. 자, 그럼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성이 없을 수 있어서 최대한 비늘을 깔끔하게 해줄게요. 민물에서 비늘 잘못 먹으면요, 바로 디스토마 걸리거든요. 물론 익히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민물회를 우리나라에서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딱 디스토마 그거 하나뿐이에요. 먼저 넣는 게 국룰이죠. 라면 스프를 먼저 넣어야 이게 끓는 점이 올라가가지고 더 면이 꼬들꼬들하게 익는데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왜? 바로 넣으면 비린내 나. 그러면 어떻게 해? 끓인 물에 넣어야 돼요. 오, 역시. 왜요? 손잡이가 없는데? 여기 엄마 있잖아요. 어디? 뜨거워, 뜨거운 거 엄마들. 엄마 이거 이따가 해줘. 엄마 이거 이따가 해줘. 자, 여러분 여기다 올릴게요. 불이야. 오, 어이. 우와. 아, 이 정도만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이게 냄비, 뚜껑 닫아버려. 오유, 오유, 저걸 손으로 그냥. 그니까. 와, 보세요. 미쳤죠? 우와. 맘모스 같아, 맘모스. 빵도 미친다. 이건 진짜 미쳤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 빵님 이거 키워보셨다 하셨죠? 네, 키웠어요. 고2 때. 와, 얘 그냥 비늘 볼 때 약간 갈치 같아요. 비늘 엄청 작네. 네, 비늘이 엄청 작고 미세합니다. 진짜 갈치 같네. 그죠? 오, 근데 얘. 오, 신기해. 얘 바닷물고기 특징인 이 기름 지느러미까지 있는데? 이게 기름 지느러미요? 요거. 뭐지? 아마존 강이 기순가요? 몰라요. 그죠?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있나 봐요. 오, 신기하다. 자기가 네. 뭔가 정갱이 두껍지죠. 약간 그지? 너 다 정갱이로 만드네? 아로하나 같은 거 잡아도 장주 안에 정갱이일 수도 있어요. 거의 정갱이 맛있죠. 와, 기가 막히지 정갱이. 와, 이거 미쳤다. 자, 넣어줘. 피라냐. 자, 피라냐. 숭어도 들어가고 뭐 정갱이 같은 애도 들어가. 들어가. 자, 여러분 얘는 아주 팔팔 끓여서 아, 이런 말투를 좋아하시나. 들어가. 하지마. 이런 거 좋아하시네. 자, 여러분 지금 피라나 매운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야, 진짜 잘 익었는데 한국의 맛, 신나는 맛을 같이 보게 되겠네요. 맛있겠다. 자, 여러분들 카쇼로는 고추장 숯불구이. 와, 엄마. 엄마. 자,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지금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고마워, 엄마. 왜요? 어디 올려? 자, 여기 올릴게요. 와우, 미쳤지? 오, 소리가 와씨, 오, 소리 질려.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와. 와, 여러분, 요 칸쇼로 지금 구이인데 고추장을 발라서 딱 굽고 있습니다. 와, 진짜 한국식 구이. 아마존에 와서 한국식 구이를 보다니 됐잖아요. 와, 진짜 여러분 이거 딱 뒤집었는데 지금 고등어 구이 같아요, 뭔가. 야, 진짜 쫀다. 맛있겠다. 와, 진짜 색깔이 아주 때깔이 엄청납니다. 들어가라. 와. 아, 있어. 아. 엄마. 됐구나. 안 돼, 제발 부서지 마. 오케이.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여러분 미쳤죠? 와, 이거 미쳤어. 자, 한번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쭈. 겉에 뼈 있거든? 가시? 살짝. 근데 씹히죠, 부리님? 뼈. 근데 저는 뼈가 없는데요, 여기? 여긴 없네. 여기 있다. 아, 있지. 그래, 이런 장가시들이 있는데 약간 그냥 장어 느낌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도. 야, 이거 카슈를 진짜 먹기 힘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쫙 깔끔하게 굿. 우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 추룩추룩. 연두레기. 뭐 어때? 이게 무슨 맛이지? 특별한 향은 없거든요, 따로. 근데 식감이 쫀득쫀득하게
이게 좀 탄탄한 살 느낌. 삼치 같지? 맞아요. 이게 살짝 그 뭐라 해야지, 민물고기 맛이 아닌데요. 그치, 그치. 네, 진짜 맛있어요. 맞아, 바다고기 맛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와. 진짜, 와,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야, 장수야, 많이 먹어라. 오, 야, 너무 맛있는 거지, 뭐. 야, 그, 소스 야, 소스 발려있는 거. 소스 발려있는 거 봐라. 아, 진짜 맛있는 거 골랐네. 에, 먹고 좀 하자. 에, 동생 먹겠다, 내거 좀. 아, 아니, 아니, 많이 먹어. 목이. 목이 있지. 맛있어? 야, 씨, 미쳤네, 이거. 아, 나, 맞아. 나. 저 머리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머리. 아. 머리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아, 여기, 아, 오, 기름 떨어지지. 기름 떨어지지. 어, 보시면, 오, 진짜 기름이요. 그거 봐, 미쳤다니까. 잠깐, 어디에 하, 뭐가 떨어져서 비가 새나 이더니 기름이 떨어진 거였네. 그래, 미쳤다니까. 빨리 먹어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초배름. 귀여워. 와, 식감이 또 다르다. 여기. 그래,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지. 고기인데요, 여긴 진짜? 그 진짜 고기예요, 여러분. 진짜 삼겹살 같은. 어, 맞아, 맞아. 오, 제대로다. 와, 제대로 먹는다. 와, 저 기름 냄새. 어, 먹어. 가. 나도 살 좀 줘. 물림 살 좀 줘. 이상한 거 먹었어. 아, 미쳤다. 우와, 뭐야 이게? 나 이거 먹어도 돼? 이게 볼살인 것 같아. 볼살. 그래, 이게 최고인 거예요. 볼살. 이게 진짜 미친 거예요. 브레인 제일 맛있는 거 먹은 거야, 지금. 아, 아마존이 날.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 초베르. 초베르. 와, 이 기름 떨어지는 거. 와. 진짜 이거 완전 다르죠? 그 무슨, 비교가 좀 안 되네. 어, 진짜. 내가 봤을 때 연어 볼살이나 이런 느낌일 거예요. 왜냐면 기름기 엄청 많아서. 그냥 엄청 담백하다는 거. 그냥 이 정도만 말할 거예요. 아. 야, 장수 좀. 야, 장수야. 말고라고 했네, 말고. 장주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와, 야, 야, 장주야. 어,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야, 형, 양보해야지. 한 입만 먹어드릴게요. 먹어. 우와, 어때? 오. 미쳤어? 좀 드셔봐야 돼요. 어, 한번 먹어볼게. 자, 여러분, 한번 라면도 먹어보겠습니다. 라면 이거. 라면인데 이게 어떡할까?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칸슈로라는 물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그 라면도 해먹어봤는데 라면은 진짜 그냥 일반 라면 맛이었어요. 어우, 머리가 보여. 칸슈로라는 거 먹어봤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와, 진짜 이게 민물고기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었습니다. 어, 일단 이제 일정이 거의 안 남았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또 재밌게 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